시작해볼까요? 아, 네, 시작해볼까요? 아, 그리고 오늘은 문제 경우면은 제가 내요. 아, 제가 낼 차례예요. 아, 너 맞아. 문제 우리 돌아가면서 내지. 네. 네 차례야? 그러니까 나는 가야 가는 돼. 거야? 갔다 올게요. 아, 경훈이 가면 안 되는데. 아. 제 아, 의외로 경훈아, 아, 경훈이 가면 안 되는데. 오늘만을 기다리는 처럼 가는 것 같다. 야. 나 해보고 싶었어. 경훈아. 실수인 척 알지? 야, 술척 술척. 알았어. 답을 이제. 얘기해. 지금 세 번 하면 세 글자. 알겠어. 아, 좋다. 여기 앉을까요? 응. 진짜 많구나. 들려요? 매주 들려요? 매일 대. 저희 아, 안 들려요. 안 들려요. 근데 어떻게 대답해? 네, 들립니까? 어, 아, 네. 아, 잘 들립니다. 네, 어, 안녕하세요. 좋아. 오늘의 문제 출제자 민경훈입니다. 어, 노래해! 노래해! 노래를 못하면 참... 자, 문제를 내겠습니다. 네, 냉정해졌다. 이랬네, 경훈이. 어, 본부석가니까 달라졌어, 너 지금. 자, 1단계 문제입니다. 어, 신났는데?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영국 코멘트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어디 대학이야? 어디요? 코멘터리? 코멘트 많이 해주는데? 대학 별로 안 중요해요. 그렇긴 하지. 근데 뭐 원하시 코멘트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 코멘트리 이것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는 물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. 예방할 수 있다. 왜 저래? 왜 저래? 그게 깊은 소식이야 이렇게? 다시요. 이것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는 물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아, 예전에 이런 거 많았잖아. 운동 딱지 먹고. 아니, 딱지 먹고. 왜? 경훈이가 문제를 내다가 답을 보고 웃은 것 같아. 그러니까. 똥이다. 똥이야. 똥이야. 똥이다. 똥 아니면 방구다. 똥 아니면 방구야. 내가 보기에는. 그렇지, 그렇지. 야, 좋지.